굿모닝.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빵집 투어. Yes. 2탄. 일본 버전. 맞아. 하려고 합니다. 일본 팬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가고 싶었던 빵집을 모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본에서 유명한 메론빵 빵집을 먼저 갈 거예요. 와. 가보겠습니다. 빵. 첫 번째 메론빵. 와, 이게 진짜 메론빵이지. 응. 메론빵 러스크. 러스크. 너 러스크 좋아하잖아. 그래서 러스크. 나 러스크 진짜 좋아해. 여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나도 사실.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먹어보고 싶어. 애플 내가 일본인 리키에가 열심히 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특한 친구예요. 나 없이도 잘해요, 희애는 진짜. 일본어도 지금 공부 많이 해서 잘해지고 있고. 나 필요 없잖아! 먹기만 하면 되잖아! 뭔지 알아? 뭐? 이거 먹고 이제 편의점 거 못 먹을 거 같아. 인정. 그치? 근데 쿠키. 이게 메론빵이지. 야, 너 빵 몇 개 먹을 수 있어? 나? 솔직히 얘기해? 응. 슬슬 하자. 이런 빵? 이런 빵? 응. 지금 오늘 빵집 좋아요. 오케이. 몇 개 먹을 수 있냐? 하나, 둘, 셋. 여섯 개! 하하! 미스해. 파스타드 파이. 아, 먹겠습니다. 맛있어? 뭔가, 아니, 반응이 뭐야? 왜 소고기 맛이 나지? 내가 이거 뭔가 뭐지? 안쪽 카레가 맛있고. 안쪽 카레가 맛있다고? 안쪽 카니까 맛있어. 파스타드가 안 나와서 그랬나 봐. 맛있네? 그런 거. 하나 더 있어. 초콜릿 메론빵. 어때? 처음에 그 반응이 안 나와. 맛있어. 초콜릿을 느끼 때가 시간 걸려. 여기 러스크가 초코 맛이 많이 나. 아. 옷에 묻은 카루짱. 가자. 아니, 일본에 있는데 한국어가 나온다. 친구랑 있어도 한국어 나오고. 친구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근데 한국에 있을 땐 일본어가 나오진 않잖아. 그치? 어. 멤버들. 일본은 거리가 진짜 이뻐요. 보여줄게요. 이쁘다고 이게? 어, 뭔가 깔끔? 깔끔, 진짜 깨끗해. 여기가 신주쿠. 신주쿠입니다. 저는 신주쿠를 잘 몰라요. 왜요? 평소에 많이 안 와봐서. 올 일이 없어, 사실.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먹자. 좋아. 우와. 두 번째 빵집. 연례 프렌스 빵. 헐. 아니, 나 이거 좋아해. 어? 뭐 이거? 퀸 아망이라고 진짜 맛있어. 어떻게 알아? 나 이거 먹을. 좋아, 들어가자. 가자. 우와, 진짜 맛있겠죠?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예. 오케이. 이게 명랑 아니야? 응. 명랑 바게트 아니야 이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작은 거야? 작은 거? 너는 바질 갈릭. 아, 싫어. 그 약간 음식 맛 나는 거 좋아하는 거. 피스타치오 맛있을 것 같죠? 네.
우유 맛, 커피 맛. 손 닦고. 손도 닦고. 아, 근데 이 소시지에서 맛있어. 그치, 그치. 이 빵이 맛있으니까. 푹싱, 푹싱 아니야. 그, 홍신? 어. 이? 쫀득. 쫀득, 쫀득. 나는 이거부터. 나는 킨 아마. 연남 먹겠습니다. 맛있어. 일본 맛. 안녕? 응? 어? 맞지? 미쳤지? 뭐야? 미쳤지? 뭐? 단빵 파야 아니면 짠빵 파야? 하나만 골라? 응. 나 되게 좋아하는데 짠 거. 짠 거. 넌? 난 단 거. 와, 기분만 달라 근데. 그래서 취향이 나뉘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응. 한국은 지금 패딩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패딩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그냥 간다? 응. 향이 미쳤어 이거. 열지 마. 우와! 방금 무슨 소리 났어? 걸렸어. 맛있어. 뭔가 진할 것 같아. 어, 크림 있어 안에. 어때? 우와. 깨끗하게 먹는다. 진해? 소리 대박. 진짜 바삭하고 크림이 안 느끼해서 맛있어. 하루가 빵을 안 좋아했는데 저 때문에 빵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 맞아. 진짜 처음에 빵 관심이 1도 없고 밥? 무조건 밥. 그럼 이제 만약에 빵, 면, 야! 순위를 정해야 돼. 하나만 골라야 돼. 야, 기분만 달라, 나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정해야 돼. 빵, 밥, 면. 오! 빵? 빵 1등? 응. 빵, 면, 밥. 면? 너 진짜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아, 왜 그래? 그냥 뭔가 밥만. 밥이 좀 무거워, 나한테. 응? 뭐, 사람마다 사실 다를 수 있는데, 난 밥이 나한테 무거워. 빵을 주니까 미들기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저희가 준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거 여기 안 주면? 아! 어떻게? 그리고 내가 뽀뽀뽀 오면? 너한테? 나 울고 있겠다. 자, 너한테 보낼게. 아, 진짜. 이 베이커리. 와, 여기 많다. 스미마셈. 어스메트 아니야? 어디네? 하루 없어. 심심해요. 니하쿠 니주연 224 니하쿠 니주연. 어,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까는 우유지만 지금은 아메리카노. 야미. 아, 프레쉬 오렌지 주스. 미파이 배불러요 사실. 맞아요. 그래도 먹는다. 잘 먹습니다. 어때? 진짜 미국 맛. 응. 그 맛나. 스파게티. 민트 스파게티. 민트 스파게티. 진짜 TMI 말해줄까? 내가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 연습생 때. 근데 집 근처에 여기 시티베이커리 있었거든? 아, 진짜? 그래서 화요일 아침마다 가서 아메리카노랑 빵 하나 사고 거기서 먹다가 연습실에 갔어. 진짜 TMI다. 원래 저희가 한 군데 더 찾아봤던 데가 있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오늘은 여기를 마지막으로. 오! 역시 스콘이 맛있어. 베리 스콘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 따뜻해. 그 바깥에가 맛있어. 빵은 따뜻하게 먹어야 돼. 빵을 오늘 먹으려고 좀 덜 먹었거든요. 맞아. 그러길 잘했어. 일단 처음에 메론빵이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아직 남았어. 내일도 먹고 머리도 먹고. 오늘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긴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가 좀 불러요. 빵집 투어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2탄 만들었습니다. 케플리엔 케플리엔 추천해준 빵집 많이 가보. 근데 진짜 다 가보세요. 진짜 다 빵집 매력 있고 다 맛있어요. 제일 추천되는 집 나는 메론빵. 메론빵? 진짜 꼭 가야 돼 우리. 너는? 맞아, 그 방금 갔던 데도 좋았어. 그 크루아상 맛있는. 크루아상 맛있는. 하루 약간 그런 소세지 빵 이런 거 좋아해서 짠빵 좋아하는 사람 부족하죠. 그 명랑. 응. 그 바게트 맛있었어. 그거 너가 말한 거 그거. 아 퀸 아마. 왜 이름 기억나나? 그거 진짜 맛있었어. 미나산 쯔히 이때미트 구다사이 이때 구다사이. 아니 내가 말할 테니까 따라해봐. 진짜 똑같아. 미나산 쯔히 이때미트 구다사이 미나산 쯔히 이때미트 구다사이. 어 어렵대. 뭐야? 너 다음에 무슨 투어를 할지 무슨 히히즈 브이로그를 할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구다사이. 아니야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희가 유튜버 아니에요 너? 저희가 댓글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네.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대박. 앞으로 많이 블로그 하자. 좋은 기록들 많이 남기자고. 맞아 추억 추억.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